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랩비엣 리액션 비디오 또 해봐야겠죠?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가장 많이 버프를 받고 있는 퍼포먼스 보겠습니다. 바로 24K Ride입니다. 24K Ride, 제가 생각하는 랩비엣 시즌3의 강력한 우승후보 24K Ride입니다. 어떤 경연곡을 갖고 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A then Z 해석해보니까 A부터 Z까지 라고 되어있고, 이게 프로듀서 명이겠죠? 마스요? 이분이 만들었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바빠서 이번주는 랩비엣 에피소드를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리액션 비디오를 지금 하면서 이렇게 어떤 퍼포먼스를 했고 어떤 버즈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막 알아보려고 하는 지금 시간이기 때문에 First time reacting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24K Rise의 2A then Z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kay. Oh. 저는 24K Rise 이번에 지금 갖고 온 곡, 나 전주 딱 인트로만 딱 들어도 역시 약간 그에게 너무나 잘 맞는 곡을 갖고 왔고, 힙합의 느낌을 너무 물씬 잘 풍기고 있어. 그냥 나는 이제 랩비엣이 이제 제대로 길을 잡았다고 생각해요. 드릴을 갖고 왔잖아요. 근데 랩하는 스타일은 굉장히 또 익살스러운 느낌도 많고, 그냥 24K Rise 제가 느꼈던 그대로예요. 예, 네, 너무 좋아. 아, 랩 플로우가 일단 되게 맛있어. 아, 이게 가벼우면서도 되게 내리꽂는 플로우다 보니까 귀에 굉장히 쏙쏙 들리는 거야. 외국어인데도 뭐 어때? 잘 꽂히는데. 근데 언제나 카메라에 잡히는 거 보면 타이는 되게 뭔가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는 건지 되게 차분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네. 아, 근데 뒤에 그 약간 치어리딩 하는 댄서들 느낌으로 백댄싱을 하잖아요. 나 이것도 너무 좀 컨셉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굉장히 스킬풀하죠? 야, 퍼포먼스가 이전보다 훨씬 좋다. 저는 이거 곡도 곡인데 댄서들이 너무 힙합의 무드를 좀 잘 이해하는 것 같아. 제가 왜 치어리딩을 보면서 힙합의 무드를 얘기하냐면, 왜 우리 힙합 뮤직비디오 미국 것들 보면 막 그런 치어리딩 하는 댄서들 느낌으로 막 뒤에 퍼포먼스 하면서 래퍼들이 막 가운데서 공연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약간 그런 무드가 있어. 제 생각인데 우승 후보기도 하고 못해도 4강 안에 들 것 같아. 두 아덴 제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베트남어 발음. 플로우가 스킬풀한 것도 스킬풀한 건데, 꽂히는 플로우들을, 중독적인 라인들을 굉장히 벌스마다 많이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퍼포먼스가, 저는 아직도 지금 시청하는 중이지만 이미 굉장히 성공적인 퍼포먼스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All I do is win. 이런 가사구나. 그냥 이 트랙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Just that T. 마스유. 아,
굉장히 댄서블하게 바뀌네요. 저쪽엔 춤판이 벌어졌다. 아, 댄서블한 느낌이 막판에 들어가서 되게 반전이 있다. 저는 이대로 드릴러 끝날 줄 알았거든요. 춤 뭐야? 어, 좋다. 근데 이미 보세요. 저기 심사위원 저지들 사이에 이미 다 춤이 벌어지고 있잖아. 이게 이 공연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다는 게 그게 딱 나온다니까. 랩비엣을 알아듣지를 못해도 시청하는 나도 분위기 보면 딱 알거든. 이거 되게 성공적이다 아니다 이런 거. 곡 진짜 좋아요. 이거 나는 싱글로 나왔으면 되게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도 들고, 제가 이 공연이 성공적이었다고 얘기하는 데는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24K Rise의 플로우예요. 굉장히 익살맞고 중독적이면서도 스키프라 플로우? 굉장히 그 빠르게 날아다니는 말벌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플로우가 가벼우면서도 되게 빠르게 날아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댄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래퍼들이 퍼포먼스 하면 뒤에 댄서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억에 남는 안무나 복장들이 막 잘 없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근데 치어리딩 하는 컨셉으로 댄서들이 옷을 입고 나왔고, 거기에 이제 드릴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추는 게 굉장히 신선해 보였어요. 24K Rise 되게 돋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드릴로 갔다가 이제 반전이 되는 댄서블한 비트로 전환이 될 때 좀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거 드릴로 끝나겠구나 싶었는데 사실 드릴이 어렵긴 하지. 일반 대중들이 듣기에는 되게 좀 난해한 장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막판에 댄서블한 음악으로 잠시 전환을 딱 하니까 관중들도 되게 턴업되고 막 심사위원들도 굉장히 막 미친듯이 노는 그런 느낌이었고, 이 TV쇼를 보는 이유입니다.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퍼포머의 공연을 보고 코치들과 심사위원들의 반응을 보면 이 공연이 어떻게 흘러갔다는 거를 바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4K Rise는 이 공연, 이 곡 자체가 자기한테 너무 잘 맞는 옷을 입은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전 이거 공연 보고 느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종 우승 후보들 중에 한 명이지만 만약에 제 예상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탑4에는 들어갈 것 같다는 느낌은 무조건 받습니다. 확실히 이번 시즌은 24K Rise 킹 오브 랩에서 못다한 하늘 풀러 여기 나왔다는 것도 저한테 막 느껴지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